로그인하는 부분입니다. 저 시스템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우측에 있는 빨간색 버튼에 로그인 GPKI로 인증을 하시면 되는데, 앞분으로부터 앞에 전임자로부터 인계를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깜깜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 담당자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저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현재 저희가 각 주민센터별로 아이디를 두 개씩 다 사전에 다 발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를 찾아서 매핑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 담당자 변경 등록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우측에 GPKI 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메시지가 뜨고 이렇게 개인정보를 넣게끔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선생님들의 정확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특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주민센터 정보를 정확히 찍어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에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관리자 계정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내용을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등록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은, 현재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신 GPKI 그 인증서 창이 뜹니다. 그래서 그 GPKI 연동만 한번 더 해주시면은 이후부터는 그냥 GPKI로 계속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쪽에는 업무 담당자가 3명, 4명인데 부족한데요 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한시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더 발급을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다 발급 못해드리는 건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련 업무가 오픈되면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만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발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카드 발급 절차, 실제 발급에 앞서서 절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 수혜자분들께서 카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을 하십니다. 그 순간 실시간으로 저희 발급 자격에 대해서 이분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지 차상위 대상자인지 여러가지 발급 조건에 맞는 우리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인지를 실시간으로 보건복지부의 행복위험망을 통해서 자격검증을 해드리고, 그리고 세대주가 맞는지도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가지고 바로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소프트 이용권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등록을 시켜드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카드를 배부해드리는데, 마치 저희 시스템에서는 등록 처리 후 2시간 뒤에 저희가 등록, 선생님들께서 등록하신 정보가 저희 농협, NH농협으로 정보 전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카드 발급에 따른 행정처리가 진행이 돼야만이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꼭 카드 발급하시면서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카드 발급입니다. 저희 현재 시스템에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보일 건데요. 카드 발급, 카드 재충전, 카드 재발급, 이 세 가지 아이콘 중에 어느 하나를 눌러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분이 먼저 현재 해당되는 주민번호를 받아서 자격 조건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를 넣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당되는 영역이 약간 회색으로 바뀌면서 클릭이 안 되게끔 바뀝니다. 즉 이분이 원래 2017년도에 첫 수급자가 되어서 신규로 발급을 해줘야 되는 사람인지, 또는 2014, 15, 16년도에 기발급을 받아서 현재 현물을 소지하고 있는, 카드 현물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충전만 해주면 되는지, 또는 2016년도에 발급받고 갖고 계시면서 2017년도 현대에 얼마 전에 분실을 해가지고 재발급을 해줘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화면상에 정확히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주민번호를 넣었더니 2015년도에 이미 발급이 되었다라고 메시지가 뜨고, 카드 재충전 또는 재발급을 클릭할 수 있게끔, 또는 넣었더니 2017년도, 즉 올해 뭐 3월달쯤, 4월달쯤 가서 분실을 했다고 오시는 분도 있겠죠. 그분들이 돌아설 경우에는 이렇게 재발급만 가능하게끔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 발급 들어가 보면은 주민번호를 놓고 이 메뉴를 첫 하면서 주민번호를 놓고 바로 카드 발급으로 가셔도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우측 상단에서 큰 메뉴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카드 관리에 신규 카드 발급 후기명을 선택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카드 정보 입력하는 창이 바로 나타날 거고요. 이렇게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게끔 나옵니다. 여기서 개인 발급이냐 시설 발급이냐 정해서 선택을 해주시는데 발급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행복이음망을 통해서 발급 자격을 바로 확인해드립니다. 그리고 세대지 주민등록번호는 넣으시면은 행정자치부의 망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드리고요. 먼저 카드 발급 중에서 일반 개인은 그냥 발급 척해서 넘어가시면 되는데 시설 발급자에 하는 부분입니다. 시설 발급자분들은 반드시 시설 정보 표기를 한 번 더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설 정보 표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시설 정보를 조회해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없으시면은 직접 이 부분에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급 사유에 해당되는 이분이 기초 일반 수급자인지 차상위 계층인지 교육에 관련된 어떤 그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인지를 넣으시고 발급 자격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정상적일 경우에는 성공하였다고 메시지가 나올 거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해당 발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겁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 쪽에 확인되는 부분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우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처리한 내용이 사회보장시스템에 가서 늦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직접 사회보장시스템 담당자 그 시스템을 보실 수 있는 분에게 오픈을 요청을 해서 증명서 출력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시스템 등록 처리를 해서 관련된 내용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처리를 해주시면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세대주 확인 부분도 역시 이분이 그 사람의 세대주인지 아닌지 정보를 넣으시고 버튼을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검증해서 처리를 해주십니다. 오류일 경우에는 오류 또는 세대원이 사망일 경우 사망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드리고요. 관련된 정보를 다 입력하시고 처리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앞서 접어드린 내용이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사항이 보시면은 소속 지자체가 있습니다. 현재 내 앞에 카드를 발급을 요청하신 분이 정확히 우리 주민센터의 수급자인지 타 지역에 계신 분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즉 그분의 신분증을 보시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찍어주셔야 됩니다. 정확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선생님들 조금이나마 업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행자부 개인정보보호과랑 열심히 협의를 현재도 하고 있지만 했는데 현재까지는 정보를 주기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급하실 때 클릭 세 번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부분도 저 6월 1일 이후에는 한 번, 그러니까 자동으로 넘어오진 않지만 한 번 더 클릭은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게끔 요것도 지금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카드 재발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역시 앞에서 첫 화면에서 주민번호를 넣고 바로 들어갔을 때 2017년도 당해에 이미 기발급을 받고 나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14, 15, 16년도에 발급받으신 분이 오시는 경우입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전년도까지 열심히 쓰시다가 분실한 경우 현재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카드 재발급입니다. 그 경우에 역시 관련된 정보 입력을 하시는데 이분이 카드 신규 발급자인지 재발급자인지를 주민번호를 넣으시면은 없는 경우에는 없다고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있으신 경우에는 우측에 카드 재발급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관련된 정보 다 입력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정보 그대로 불러서 보여주는 상황인데 역시 소속 지자체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충전 부분입니다. 기존에 2014, 15, 16년도에 있으신 분들이 카드 재발급을 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카드 재발급 처리를 해야 되니까 다시 충전해 줘야 되느냐 이 의문을 물어보시거든요. 14, 15, 16년도에 발급자가 지금 와서 카드 분실했기 때문에 재발급 하시는 분들은 재발급과 동시에 자동 충전입니다. 따로 충전한 절차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2017년도에 원래 발급받으셔서 분실하신 사람들은 그냥 재발급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 15, 16년도에 카드 재충전을 카드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쓰시고 현재 내가 카드를 갖고 있어요. 이분은 거기에 카드 재충전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발급할 필요 없이. 그래서 카드 재충전 메뉴를 누르셔서 클릭해서 넘어오셔도 되고 우측 상단에 있는 관리자 메뉴 카드 관리에 카드 재충전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동일하게 주민번호를 넣으시고 해당되면은 해당된다고 나타나고 아니면 아니라고 나타납니다. 역시 관련된 정보를 다 뿌려주시는데 유의사항으로 소속 예산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2016년도까지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다가 또는 대전에 있다가 뭐 전라도에 있다가 원래 2017년도에 우리 주민센터로 이전 신고를 하신 분이에요. 전입 신고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해당되는 소속 지자체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저걸 체크 안 하시면은 이전에 등록된 정보로 가버립니다. 다른 주민센터에 예산이 빠져나가는 거죠. 다른 시군구에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2월 24일 이후에 오픈되기 시작하면 다들 소문도 없고 막 앞에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주민센터 선생님들 마음이 급해서 빨리 해주시다 보니까 잘못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카드 관리 메뉴에 카드 발급 현황 메뉴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정보 넣으시고 조율을 하시면은 발급 현황이 나타납니다. 즉시 해당 사항 선택을 해서 카드 발급 대상이 아닐 경우에 카드 해지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민원님들 중에 우리 수혜자 대상자 분들께서 아, 나 문화누리 카드 안 쓸 거야. 저기 저쪽에 갔더니 저쪽 카드가 더 좋을 것 같아. 저쪽으로 해줄 거야.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서포트 강좌 이용권을 쓰기 위해서 우리 카드 탈퇴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역시 카드 탈퇴 버튼을 처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해드렸더니 다시 또 복구해달라 그래요. 바로 카드 해지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관련된 업무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전년도에 요거는 저희도 설명해서 들었던 상황인데 요거는 다 시스템 개선되면서 아마 개선이 될 겁니다. 전년도에 카드 이미 다 발급받으셨던 분들이 새로운 합산해서 쓰시고 자시는 분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해당되는 세대주에 개인 있는 세대주 주민번호를 넣으시고 조회를 하시면은 거기에 묶여 있으신 세대원들이 다 보입니다. 전화 많이 오시는 게 합산카드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즉 이 합산카드는 몰아줄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어디로 몰아줄 거냐, 누구한테 몰아줄 거냐, 아버지한테 몰아줄 거냐, 첫째 아이한테 몰아줄 거냐, 둘째 아이한테 뭐 많이 쓰시는 분한테 몰아달라고 하겠죠. 그분한테 정확히 선택을 해주시고 나머지 걸로 넣어줄 사람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산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시는데 신청하시면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저희 민원센터로 고객센터로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이제 쓰겠다고 해서 몰아놨더니 한 두세 달 써보니 실제 안 써요. 다른 사람이 또 몰아서 쓰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몰아주기 하시는 작업을 하실 때는 꼭 요 사항을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연도에 한번 합산된 카드는 당해 연도에 복구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전산 처리해서 이게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합산해 놓으면은 다시 백했을 때 어느 카드에서 얼마를 썼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누구 거를 차감해야 될지, 누구 거를 뭐 더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시설 카드는 합산 자체를 못 해드립니다. 그리고 카드 한 매당 1일 10회 최대 7명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세대원 10명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실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오늘 한 번에 7명 처리를 해주시고, 내일 다시 남으신 분 3명 해드리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6월 1일 이후에 기능 개선 다 돼서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하게끔 오픈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연초 연말 돼서 우리 수혜자분들한테 카드 발급하러 오세요, 카드 이용해 주세요 문자 보내시는데 잘못 가가지고 고객지원센터나 우리 선생님들한테 직접 찾아오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시스템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시면은 관련된 휴대폰 번호 나타나고 수정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발급하실 때 카드 발급, 재발급, 재충전 하실 때 다시 한번 그분의 연락처가 맞는지 그리고 문자 수신 동의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드 비밀번호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일반적인 가맹점은 우리 선생님들 다 쓰시는 카드 쓰시는 바와 같이 빕은 안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 게 없거든요. 근데 KTX나 이 철도 쪽에 이용하는 여행 상품들 이용하신 분들 보면은 꼭 이렇게 요구 들어오거든요. 특히 저도 KTX 예매할 때 보면 빕은 넣으라고 현장에서 넣으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 이거 안 물어볼 거예요. 그 선생님 일반적인 생각만 하셔가지고 빕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하시는데 꼭 저기 민원 발생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분들 가가지고 결제를 했는데 비번호라는 결제가 안 돼서 고객 지원센터도 바꿔달라고 하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바꿔다 보면 기차 출발해버리고 연말 돼서 어디 가려고 했는데 비번호 몰라가지고 결제 안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꼭 카드 재발급, 재충전, 신규 발급 하실 때 비번 꼭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타 사항입니다. 저희 시스템상에서 우리 선생님들 업무를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자 업무용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시판을 생성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3,500개의 주민센터에 전화를 받고자 하니까 이게 바로 처리가 안 되거든요. 계속 통화 중 걸리거든요. 그래서 급하신 분들께서는 시스템이 장애가 났거나 개선에 관련된 문의사항 여기다 올려주시면 되고 행정업무 처리 절차, 카드 발급 배송에 대한 가능사항들을 여기다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상의 업무용 커뮤니티에 관련된 메뉴들입니다. 발급 이미 요 기능은 문자 발송 기능에 관련 사항인데 요 기능은 저희가 전년도 2016년도 12월 달에 아마 이 업무를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픈을 해드렸던 기능이거든요. 지자체 커뮤니티에 문자 발송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이 보이시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사항은 지금 당장은 아닌데 4월달, 5월달, 6월달 이때 가서 쓰시는 내용입니다. 즉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사통망을 통해서 우리 주민센터 내에 누가 발급 대상자인지를 이미 예비 리스트를 갖고 있으실 겁니다. 그 정보를 이 엑셀에서 원하는 양식을 넣으셔가지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5월 현재 발급하신 분과 하지 않으신 분을 내가 체크를 해서 안 하신 분만 화면상에 보여드리고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 기능을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 쓰시려면은 즉시 여기서 그냥 바로 문자 발송 기능을 쓰시려면 충전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엑셀로 내리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갖고 계신 문자 발송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률 동료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말에
10월달, 11월달 가셔가지고 하실 때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연령대나 얼마나 되는지,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문자 보내면 짜증내시고 안 오시, 난리 나시죠. 그리고 휴대폰 들고 찾아오시잖아요. 이거 문자가 왔는데 이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냥 일괄적으로 문자 보내고 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출 대상에 제외하고 필요하신 분들만 추출해서 쓰실 수 있게끔 기능 제공되고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저희가 관리자실 이탈을 대폭 개선해서 제공해 드릴 건데요. 우리 내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민센터, 주민센터의 카드 발급 현황, 이용률 현황, 우리 시군구의 카드 발급 현황, 이용률 현황, 우리 시도의 전국적인 카드 발급률, 이용률 현황을 각 근안에 맞게끔 로그인과 동시에 보여드릴 거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됐을 때 그걸 모니터링해서 그 사항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실제 주민, 우리 주민센터에서 발생된 부정 수급 사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리자 메뉴도 다 변경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일반 사용자들 대상으로 제가 모바일에 모바일 감염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불편한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모바일의 좌표 정보를 활용해서 현재 내 주위 반경 5km, 10km 이내에 우리 문화놀이카드 감염점이 어디에 있는지 길찾기 기능까지 해서 제공해드릴 겁니다. 그 기능은 2월 16일 날 바로 오픈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문화콕이라고 하는 이 모바일 앱에 저희 우측 하단, 좌측 하단에 문화놀이카드 배너를 연결시켜 놨습니다. 이건 지금 어저께부터 서비스되고 있는데 여기 같으면은 현재 내 휴대폰 정보를 활용해서 메가박스 대전 이수 아트홀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자신의 모바일 좌표를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내 주위의 공연장 정보를 저렇게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걸 제가 같이 연결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내 주위에 공연장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뭐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시스템 전기 관련 설명 다 드렸습니다.